엄마 혼나야 돼. 문단속 어떻게 했길래 아롱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놨어. 아이고 정말 시끄럽다고. 이거 뭐야 세상에. 이게 아이고 그 20불짜리 이거 고양이. 아이고 두부똥 노는 거? 아이고 참. 아이고 배변 처리하는 거 돈 들어가고 뭐하고. 애 좋다고 애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다 해줘야 되나. 아 골치 시끄러. 아 정말. 어? 이거 하려면 또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나?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가든 치운다고. 응? 내 할려나를 다 이렇게 버리고 아롱이 놈은 이게 이거 어떻게 관리했길래 저기다가 넣어놔야지. 저렇게 다 뜯었구만. 밤에 열심히 뜯었네. 아이고 이거 할려나 아깝지. 이거 갖다가 얹어야 돼요. 이건 줄기만 묻어주면은 저기 막이 가면은 바로 내니까. 아, 커피도 걷어야 되는데 아 귀찮아서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몸이. 아 일만 만들고. 여기 커피나무 밑에 꽃이 햇빛 따라서 이제 쫙 펴지면 이쁘니까. 근데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뒹구냐고. 핑크꽃 안 부러졌다 다행히. 아 이거 아 아롱 왔다 갔으니까. 응? 여길 넘어갔나. 아롱이 들어오면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고 나가는데. 응? 이거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물고 나갔어. 아이고 그래 내가 여기다 옮겨놨는데 여기서부터 물고 나갔어. 아이고 못 살아 진짜. 이렇게 이쁘게 햇볕 받으라고 줬더니 아이고 너도 고개 숙였구나. 이렇게 안 맞는 돈나물 그래도 키워나 보자 했더니 꽃처럼 펴요 돈나물. 여기서 또 노란 꽃이 핀다니까 꽃대 올라오나 보다. 돈나물 친구는 물김치 한다는데 나는 먹을 줄 몰라가지고 먹을 줄 몰라서 물김치도 못하고 이렇게 꽃만 꽃 노란 꽃 피기만 기다려. 아이고 이뻐라. 꽃만 보기 이뻐요. 여기 홈이 오가지고 흙 좀 다듬어야 돼. 예. 어느 놈이 새 얼굴인가. 아 풍성풍성 올라오니까 이쁘고. 아주 여기 요기에 이제는 또 피면은 엄청날 거야.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피워주는 게 햇빛에. 굉장히 오래 들어. 1년 내내 이렇게 잘 커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줬으니까 또 작은 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건강하게 올라오네. 이렇게 나비가 날아갔어요. 니갈도 이렇게 안 핀 거 스스로 다 피게 햇살이 간질간질해져요. 기지개 키라고. 이렇게 이쁘다. 오 이렇게 이뻐 이뻐. 이 녀석들도 다 꽃이 필 건데. 그리고 행잉 플랜트 요거를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나 꽃이 안 나오나. 이거 행잉 플랜트 중에서도 가장 기본 틸란드시아 시험. 사막에 가면 이게 똘똘 뭉쳐서 막 땡글땡글땡글 굴러가는 거 바람에 이렇게 틸란드시아 이렇게 꽃을 이쁘게 연두색이라 이뻐요.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꽃. 이렇게
친구 꽃 친구 와야지. 이거 꽃 폈다고 약 올릴 텐데. 꽃 친구는 열심히 여행 중이에요. 아, 좋다 좋다. 여기 얘네들은 뿌리를 잘 뽑아준 것 같으니까 너희도 다 잘 커라. 그러면은 봄에 자리를 옮겨주든지. 아이, 죽은 줄 아는데 이렇게 잎이 첫, 이게 첫 꽃인데. 둘째가 더 크네. 셋째, 넷째, 요거 다섯째 또 나왔어. 이뻐 이뻐. 아이,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묻어뒀던 게. 이걸 넘어가면서 또 제끼고 갔나 봐.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햇빛 따라서 계속 오니까 이걸 잘라줘야 되겠네. 이뻐요 그래도. 벌써 꽃을, 아, 꽃씨앗을 연결했네. 이렇게 해서 씨앗 연금은 던져요 그냥. 그럼 쟤네들이 발아돼 가지고 여기저기 한참 온 가든에 빙글러 저게 있었는데 씨 연그렀던데. 씨 떨어져 가지고도 하고. 이따 오면은 남이선이 오면은 흙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남자들은 그냥 지네들 필요 없으면은 다 그냥 잘라버려요. 우리 아들이 그냥 특히 이거 아들이 단지세요. 어머게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남이서는 억울하다 그러죠 이제. 아이 정말 못 살아 그냥. 그래서 꽃이 피면 이쁠 것 같아. 해 따라가니까 키가 이렇게 커. 오, 하나 더 나왔다. 아우, 하나 더 나왔다. 꽃대가 최고만한 게 4개 나왔었는데 여기 마디마디 이런데 뚫고 나와요. 이렇게 포기 마디마디 해야지. 포기가 아니라 또 나온다. 2개 이렇게 피고 집에 지운다면 여기 또 피고. 오, 좋아 좋아. 블루베리 흙 만지고 뭐 만지고 블루베리 따서 입에 털어놓고. 한나무에서 그린 떨어졌나 보다. 그린 꽃이 있고 옐로우 꽃이 있고 핑크 꽃이 있고. 희한해 희한해. 얘는 분명히 한 가지예요. 이게 한 줄기. 이뻐 이뻐 이뻐. 장미가 이렇게 핀다니까. 이거는 짧아서 잡히지가 않아요. 멀리 해야지.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도 틀려요 꽃이. 이게 기본 보통의 수구라면 이거는 좀 뭐라 할까 신품종으로 나왔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쁘고. 아 미니미니 방울방울 너무 이쁘다. 이거 잘 키워봐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있던 녀석들이 어디로 쫓겨났냐 하면은 여기로 쫓겨났어요. 높이 올려놓으니까는 뭐 축축 늘어지고 좋고. 일단 밀어두고. 아, 저 가서 클라우 숲도 만져야지 되는데. 아이고, 졌구나. 빠이빠이. 좋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 시드니 오즈 가든이에요. 문단속 촬영을 하면서 어? 이거는 또 아이고 아이 정말 못 살아. 아로는 사고무치 한숨을 세 번 쉬면은 편해지겠죠. 스트레스 팍팍 들어가는 거를 좀 막아주겠죠. 화분 정리하고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옮겨주고 큰 거는 내가 갖고 작은 건 친구들 주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드시다가 세상에 달팽이 이게 달팽이야 뭐야? 아우 사람을 기절하게 만드는 거는 뭐 깨구리든 뭐든 아우 이거 어떡해. 지들 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거는 이거 혹시 이거 새끼만 줄줄이 낳는 거 아니야? 어? 또 떨어졌다. 그래 새끼가 있다니까. 응? 응. 아우 어떡해. 에이 못 살겠어. 이렇게 하얀 화분에 담아주니까 이쁘네. 이게 크면서 앞으로 쭉 쳐져가지고 늘어지겠지. 행잉 화분이 없어가지고 세라믹인데 나중에도 해도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키워봐야죠. 아 이쁘다 이쁘다. 에이 고양이 똥 넣는 것부터 이렇게 돈 들어가고 뭐한데 아깝잖아. 20불이라는 게 대충 걸러서 한 통 나오고 아이 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 그냥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놔둬버리든지 이러지. 이거 뭐 쓸어가지고 가든에 주면 걸으면 되겠지만 두부예요. 두부 말린 거. 세상에 아 못 살아 진짜. 응? 아롱이 너 이거 다 돈이야 돈. 에이 겨우 건졌네. 한번 두 번 돕는 만큼 빼고 고양이 냄새 안 나서 참 지가 깔끔해서 봐주고는 있는데 아 정말 이럴 때 속상해. 가든 일 하는 김에 요거 양이 작아서 그냥 놔둘까 했는데 요 새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꽃잎도 펴야 되니까 또 꽃 피려고 새싹이 나와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오나. 하얀 꽃 피어서 뭐 꽃 냄새만 잘 맞는 사람은 커피 냄새 난다는데 그런 것도 일단 요거 열매 수확합니다. 커피 수확. 봉숭아 꽃 폈다. 자카란다 꽃인 줄 알았더니 봉숭아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차도 이모하고 방학 때 손톱에 물들인다고 기다리던데 작년에 마지막 할 때 이모가 준비해 놓은 거 안 가져가서 못하고는 아쉬워가 하던데 이렇게 많이 이제 하던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좋아. 봉숭아 꽃 옛날 생각해서 손녀한테 항상 해줘요.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아 우리는 이게 물들이면 안 돼. 손톱 매니큐어도 안 되고 항상 이거 봐야 되니까 언제 응급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좋다. 태풍에 막 가지들이 난리치고 이 가지 연한 게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난리치더니 다 떨어졌네. 이게 그래도 커피 수확은 했어요. 이게 우물가에 앵두처럼 조금 크면 체리처럼 어제 체리 갖고 왔는데 너무 알도 크고 굵고 더 굵고 막 맛있지만은 이게 요거를 살짝 닦아서 물을 뺀 다음에
살짝 이걸 다 껍데기 벗겨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연할 때 벗겨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라붙어서 나중에 빈 말리고 볶을 때 요런 게 타서 요걸 완전히 말랐네, 이렇게. 이렇게 싱싱할 때 요거를 껍데기 빈을 싹 빼가지고 껍데기를 다 같이 말려요. 그러면 껍데기만 모아서 뜨거운 물에 우르면은 커피 차가 되고 커피티, 커피 껍질 티 향긋하고 달짝지근해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고 여기 그듬하고 하도 먼지에다 뭐 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닦아서 날 좋으니까 물 잠깐 빼야 되겠어. 부지런하면은 가든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하기도 싫고 몸 말을 안 들어서 하지 말래, 일하지 말래.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지. 무리하면 안 되니까. 좋아요. 이렇게 좀 둘러보고 커피 수확하고 저거 가위 가까이서 하려나 흙 덮어준다는 거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지. 좋아요. 오늘 커피 수확. 블루베리는 아침에 10개 먹고선 다 끝났나 오늘은? 군데군데 익은 거 있으니까 손 닿으면 따먹고. 좋아 좋아. 즐거운 하루. 닦아서 물 빼야 되니까 소쿠리 갖고 나왔는데 또 손등에 화상 입을 뻔했다. 호수가 그동안 아침에 이 호수 속에 있는 물이 달궈져 가지고 이게 보통 뜨거우면 여름에 5, 60도가 넘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세살 먹은 딸 더우니까 물놀이 하자고 물호수 가든에 있는 거 해서 뿌렸다가 애가 전신에 2도,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항상 조심하라고 해서 나도 조심했는데 아침이니까 방심했다가 아이씨 그새 저 햇살에 물이 달궈져가지고 이거 이제 물 빠지면은 이제 이따 까서 다시 말릴 거고. 좋다 좋다. 이렇게 걸음을 갖다가 위에다 살짝살짝 뿌려주면 된다니까 그냥 잔디 깎은 걸 갖다가 덮어놔가지고 이렇게 요것만 해줘도 쟤네들은 아주 잘 사니까 괜찮은데 줄기 만렙인데 흙이 덮이면은 뿌리가 바로 내려요. 이렇게 이제 한달 후에 보자. 참 이렇게 해 따라오는 이쁜 노란 꽃들이 엄청 얘네들은 잎이 기름 잎기가 있어서 물방울이 맺히는 게 이뻐요. 이렇게 그러면은 급한 이머전시 해결. 배고파라. 배꼽 시계 올려. 날씨 좋을 때 바짝 말린다고 했더니 아니네. 중간쯤 나와서 요거 말 이렇게 빈을 뺀 다음에 말려야 되는데 요거를 깔아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여기에 그 빈에만 그 미끈미끈한 그 지방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여기에 맞아 여기에 묻어가지고 끈끈해지면 때묻어요. 요거 여기 깔려 이렇게 이게 커피 빈그 껍데기 요거 바짝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요. 그냥 바삭바삭할 정도로 말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우리면은 커피 차가 돼요. 커피 차.
카페인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 비는 이제는 바짝 이것도 가를 정도로 바짝 말려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슬슬 약불에다가 슬슬 오래도록 그거를 속 깊이 다 구워, 익을 때까지 구워가지고 볶아가지고 타월에 한번 비벼서 가루 내서 털어버리고 그라인더에다가 갈면은 요즘에는 뭐 드롭 커피 자동 드라 저기 갈아가지고 내리니까 이렇게 내려 마시면은 참 좋아요. 내 가든에서 나온 커피 오랜 요거밖에 안 되네. 다 떨어지고 태풍 이거 뭐고 작년에 너무 많이 냈는데 올해는 해갈이도 했는데 이렇게 신경도 안 썼더니 그래도 꽃피라고 마지막에 이게 해준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새끼 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고 여기다 이 끈끈한 거 여기 소쿠리에 바람은 통하지만 묻지 말라고 요거를 깔아줘야 돼요. 햇빛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바짝 날 좋을 때 장마철에 작년엔 장마통에 말린 거는 곰팡이 나서 버리기도 하고 몇번 그랬는데 곰팡이 나면은 그냥 화단에다 퍼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디선지 커피 빈 이게 싹이 나니까 이게 생 커피빈이라 싹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커피빈 받으신 꽃님 계시는데 이게 파종하고 싹을 안 치셨나? 이거는 100% 나오는데 싹이 이렇게 좋아요. 오늘 커피 수확했어요. 커피나무 이거 싹이 나와가지고 동글동글한 새싹 나온 거 있는데 화분이 어디 있는지. 아 저기 있다. 여기 커피. 요게 커피 떡잎이에요, 이게. 아, 뒤, 뭐, 뒤집어졌어. 이게 커피 떡잎 동그란 게. 본잎. 삐쩍삐쩍 길쭉했죠? 본잎. 요것도 본잎. 이렇게. 요거, 저기 한 2, 3개월 만에 나온 거고, 요거. 요게 한 6개월 키우면 요 정도로 키워요. 본잎이 계속 떡잎은 떨어지고 없고 이렇게 떡잎 붙어있다 여기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키우면 요 정도 1년 정도 키우면 요 정도 요거는 2, 3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지 여기에서 본잎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해도 별론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지 줄기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3년 된 건데 여기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까 이거 한국 같으면 거실에서도 이거 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년 됐는데도 똑같은데도 이렇게 크게 크는 거 있고 작게 크는 거 있고 물 주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가? 그늘 햇빛 영향인가? 이렇게 헤헤 커피 아이 크리스마스 릴리 너무 이쁘게 여기 크리스마스 칼라 여기 요거는 벌써 요거는 요거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맞아 요거 꽃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요거는 씨를 열매 맺은 것 같아요. 씨를 연글었어요. 이것도 파종하는 것보다 내가 키워보니까 뿌리 나눔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뻐. 컬러가 이뻐요. 빨강 초록해서 크리스마스 컬러. 그래서 크리스마스 릴리라고 하는 것 같아. 히히. 정말 목마가래 오래 가고 또 오래 피어주고 또 새순이 새 꽃봉오리가 나오고 정말 목마가래지 이뻐요. 요것도 다 꽃봉오리 올라오는데
잘라주는데도 다 새로 나와요. 새로 꽃봉오리. 요거는 정말 이쁘게 필 것 같아. 아 이뻐. 삼색, 삼색 마가렛 데이지, 삼색 데이지. 와 이뻐 이뻐. 멋있게 필 것 같아. 좋아 좋아. 밤마다 비가 와서 가지고 2층에다 올려야지. 이제 해나면은 바짝 마르게. 아 바람이 불어 벌써. 저기 구름이 올라오는 게 신천아, 신봄천아. 밤마다 비가 와가지고. 자, 자. 요것도 기대를 걸고. 요것도 이쁘고. 돼지 이상 없나 둘러보고, 녀석들도 이상 없나 둘러보고,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어디 아까, 여기 까만 게 블랙베리가 틈새에 낑겨서 익었던데, 꽃이 굉장히 튼실하게, 건강하게 꽃이 펴요. 살아나니, 물 줬으니까, 히히히, 이렇게. 수국, 수국, 아, 예뻐, 너무 예뻐. 흙이 촉촉하니까, 땡큐고, 괜찮아요. 목이 나오는 시간, 목이 나오는 시간, 어자자자자자자자자. 블랙, 블루베리, 블루베리에 커피, 내 꼬리에서 털이 끼고 올라가야, 올라가자.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돈나물 노란 꽃 핀다고. 히히히. 벌써 꽃 폈어. 돈나물 노란 꽃 펴요. 먹진 못해도 꽃은 보니까 우리 친구들 물 김치 한다고 맛있다고 미나리하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 먹어서. 아이고 뜨거워서 엊그저께 일요일날 뜨거워서 31도 가더니 이렇게 바로 화상 입었어. 직통으로. 그늘 막 걷자마자 직통으로 화상 입었어. 에이, 후회해봐서 뭐하나. 후회해서 뭐하나. 에이. 햇빛이 들어가니까 좋잖아. 얘네들 다 화상 입었네. 어머나. 직통으로. 그늘 막 나면은 햇빛이 부족하고 바로 치워버리니까 직통으로 이렇게 화상 입었어요. 근데 화상 입은 건 표가 나 익어서 어쩌나. 에이 주인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조금 희생을 해야지 다른 게 꽃을 피니까 어쩌나. 헤헤헤. 구름이 비구름이 와요. 가자 가자 가자. 헤헤.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쁘다고 아는 척 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이뻐 이뻐. 아 너무 이뻐요. 아우 커. 올해는 여기 또 생겼네. 옆에 올해는 그냥 골프공만 한 게 더 생겨가지고 골프공 테니스공 중간 사이즈. 오 이거 세 개. 오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폈네. 끝에가 또 생겼어요. 좋아 좋아.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 막 꼬부리 호야가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까 보니까 이거 검은 별도 아까 보니까 여기 끝에 꽃송이 뭐 이렇게 연그렸던데 지켜봐야지. 이제 까만 별이에요. 이게 까만 별 또 이렇게 잘라서 뿌리냈더니 얘도 너무 뜨거운가 보다. 화상 입었네. 하하하.
자리를 옮겨주기에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좋아 좋아 니갈이 살아나는 게 이뻐 죽겠어. 2차 에이 장마통에 막 이파리 지저분한 건 다 떼어졌는데 앙상해도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데 이거 뭐 또 잊어버렸네. 다리만 남았다고. 이렇게 늙은 내 다리하고 똑같지 뭐. 요렇게 이렇게 너무 이쁘게 2차 니갈 계란은 좋아요. 요것도 오 이거는 풍성풍성 잎이 막 더 풍성풍성. 얘네들 물을 엄청 먹어요. 물 먹는 하마야 일반 계란은 마고 틀려요. 니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 주니까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꽃이 피어요. 아 좋다 좋다. 다 죽을 때는 시들할 때는 뭐한데 쟤는 양쪽에 리갈 큰 거는 지금서 졌는데 얘네들은 지고 다시 폈어요. 다시 피는 중. 좋아 좋아.